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현칭은 세 번의 실험을 통해 만약에 도망쳤을 때 이 간수들의 반응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음을 느끼고는 드디어 물건들을 챙깁니다. 그는 전혀 조용하게 요 자체로 제작한 비수를 챙기고 밧줄과 라면 등을 챙겼답니다. 네? 88년에 라면이요? 사실 중국의 라면이 제일 처음 나올 때는 80년대가 맞답니다. 아마 밑에 죄수들이 그 가족들이 전해준 라면을 오야붕 왕옌칭한테 바친 걸로 보입니다.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확실히 라면까지 챙겼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물건들도 다 준비하고 왕옌칭은 12명의 죄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나가면 한번 크게 한번 좀 살아보자! 그 어차피 가는 인생 떵떵거리며 살라면 나가서 우리 사람도 죽여야 되겠는데 니네 다들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네, 이 말을 듣고는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던 왕주는 사령관님, 우리 12명이 한 번에 이렇게 다 나가면 그 소리가 너무도 커서 일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령관님이 처음에 몇 명을 데리고 나가고 제가 두 번째로 나머지 애들을 데리고 나갈게요. 왕옌칭은 조금 생각해보더니 그래, 네 말도 도리가 있구나. 그러면 짱더와 숭즈진이 먼저 나랑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트럭 하나 빼앗아 와서 니네들 데리러 올게. 만약 우리가 도착하면 이 빨간색 손수건에다 돌멩이를 싸서 창고 쪽으로 버리마. 그걸 보고 나와. 라고 약속하게 되지만 사실 이 약속은 그 누구도 지킨 사람도 없거니와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조는 살인까지 하며 지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버럭 겁을 먹었던 거였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 다들 그냥 자유를 찾고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줄만 알았죠. 그 짧은 시간 내 이런 장괴를 생각해낸 걸 보면 역시 얘는 머리가 좋았죠. 이렇게 하면 왕옌칭이 뜻을 거스르지도 않고 이 왕옌칭을 따돌릴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왕옌칭은 숭즈진과 짱더를 데리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얘가 이 둘만 데리고 떠났으니 제가 전에 숭즈진과 짱더만 그냥 소개한 거였습니다. 때는 1988년 12월 14일입니다. 얘네가 5월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12월이 다 됐네요. 겁나게 추웠겠죠. 그날 오후에 이 감옥에서 의무로 해야 되는 작업을 끝내고는 자신이 호실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지내던 잠자리를 싹 정리하고는 이 숭즈진과 짱더를 데리고 밥을 든든하게 먹습니다. 겨울이라 보니 해는 금방 저물게 되고 그들은 땅굴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입구를 안에서 잘 막아놓고 이 땅굴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걷습니다. 이어 몇 분이란 시간 만에 이 감옥 북쪽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순간을 위하여 이 안에서 얼마나 생쇼를 했었나요? 그렇게 쉽게 밖으로 나오게 되니 이 감회가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나올 것 같지 못했던 이 바깥 공기를 맡은 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뭐 감회고 뭐고 그냥 냅다 뛰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던 감옥을 등지고는 그냥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그냥 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방면에서는 완전히 알아차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밤 8시쯤 되자 한 죄수가 보고합니다. 왕옌칭이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호실의 죄수가 그 숭즈진과 짱더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임마들 이거 또 심심했구나. 이번에 나타나면 독방에다 좀 가둬둬야 되겠다. 야, 빨리 찾아! 이어 또 웽 하고 경보음이 울리며 찾아봅니다. 하지만 요번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밤 9시가 돼도 안 나오자 한 간수가, 간수장님, 이번에 혹시 정말로 도망친 게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걔가 뭐가 아쉬워서 도망치겠냐. 자꾸 헛소리 치지 말고 빨리 제대로 한번 다시 찾아봐! 라고 합니다. 네, 이어 수천 명의 죄수들이 모두 동원되어 그냥 감옥 안을 이잡듯이 그냥 한번 살싹이 뒤집니다. 하지만 웬걸요. 밤 10시가 돼도 이 못 찾아서 다들 집합했는데 왕주를 비롯한 9명의 죄수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야 간수장은 진짜로 큰일 난 거 알고는 위쪽에다가 보고합니다. 이어 전 산시성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온 도시에 비상벨이 울리게 되고 경찰 차들이 그냥 길거리를 모두 봉쇄합니다. 그럼 왕옌칭은 이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우리는 시간을 잠시 되돌려 그들이 금방 산시성 제2 감옥 내그 북쪽을 뚫고 나온 그 당시로 돌아갑니다. 왕현친과 짱더 충즈쥐는 그냥 세 명은 그냥 달리고 달려서 큰 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감옥에서는 그들이 사라진 걸 몰랐을 때였죠. 그들은 큰 길에서 차량을 하나 빼앗으려고 이 걷고 걷는데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어이 아저씨, 어디로 가는 길이요? 그 아저씨는 쩌우청이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같은 방향이니 우리랑 함께 가기요? 하고는 그 네 명이서 차를 기다립니다. 네, 그 추운 겨울밤에 네 명은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나가는 차를 기다립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한 트럭이 그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 넷은 손을 그냥 빳빳이 들어 세워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죠. 그 시대에는 이 강도도 많고 인심이 흉흉하니 그냥 연속 차량 두 대가 그렇게 쌩쌩 하고 지나갔답니다. 이어 숭즈진과 짱더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그냥 막 해댔는데 사실 제일 바빴던 거는 역시 왕옌 칭이었습니다. 네, 이건 계획에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젠 차를 하나 얻어 타고 이 지역을 떠나야 했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감옥에서 알아차리고 경보도 울릴 텐데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겁니다. 이어 저 멀리서 큰 경운기 한 대가 옵니다. 야, 우리 일자로 길을 막자. 저놈아, 저거 지나가려면 우리를 밟고 가려라. 이어 그 네 명은 큰 길에서 팔을 쫙 펴고 일자로 서서 길을 막습니다. 네, 이어 그 경운기는 하는 수 없어 그들 앞에서 세우게 됩니다. 어이 아저씨, 우리 급해서 그런데 신세 좀 집시다 하고는 그냥 경운기 뒤쪽으로 올라탑니다. 그 경운기는 한 차의 석탄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그 차디차고 더러운 석탄 위에 그냥 쭈그리고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석탄을 덮고 있던 그 헝겊으로 몸을 덮고는 또 와들와들 떨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쩌우청이란 곳에 갔고 이 함께 동행하던 사람은 떠났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 아저씨는 함께 그때 동행했던 이 3명이 16명이나 살해하게 된 악마들이란 거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아마도 온몸에 소름이 그냥 쫙 돌았을 겁니다. 그들과 얽혀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어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니 속도가 매우 느렸죠. 얼마 못 가서 시간이 거의 되었음을 느끼고는 경운기에서 내려서 구저산이란 그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들이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 때 삐뽀 삐뽀 하는 경보음과 함께 그냥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그들이 발밑으로 그냥 쫙 지나가는 걸 목격합니다. 시간을 계산한 게 정말로 그냥 딱 맞아 떨어졌죠. 한 발자국만 늦었어도 아마 지금쯤엔 잡혔겠죠. 그들은 그 산속에서 자연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 동굴에는 사냥꾼이 있었던 동굴이었던지 이 불을 지필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이 감자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탈옥한 뒤 첫 끼니를 이 동굴 안에서 감자를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중국인들은 차가 없으면 안 됐죠. 이 준비해온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 차를 끓여서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보초를 서고 다른 두 사람은 잠을 자고 네, 또 감자를 다 먹고 라면까지 끓여 먹으며 3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그들은 짐을 싸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왕옌칭이 전에 계획해놨던 타이완시 중형기계 전문 학원 쪽으로 갑니다. 왕옌칭이 전에 이쪽에서 도둑질한 적이 있었으니 이 부근을 잘 알았던 겁니다. 겨울에는 사람이 안 사는 빈집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왕옌칭은 다른 두 명을 이끌고 그 빈집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어떤 집들에서는 그 지하 땅굴에 배추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 배추들을 한 대 모읍니다. 왕옌칭이 전에 세웠던 계획은 이곳에서 배추들을 끓여 먹으면서 이 보름 정도를 더 버티는 거였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 경찰들 시선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치려고 계획했었던 거죠. 그 계획은 아주 기가 막혔지만 또 그 계획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바로 그 두 또라이 부하였습니다. 맨날 생배추를 끓여서 먹으니 더 이상은 못 먹겠다는 거였습니다. 변태 또라이 짱더가 더했죠. 얘는 윗병도 있어서 맨날 배를 끌어안고 그냥 아우성 쳤대요. 아니 형님, 저도 전에 혼자서 땅굴에서 두 달 동안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많이 나았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어미 안돼지도 아니고 맨날 생배추만 끓여 먹다니요. 이어 숭즈쥔도 더 붙입니다.
사령관님, 우리가 타러 간 거는 어떻게 맨날 거기에 여자를 끼고 이 짧지만 굳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온 게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뭐 여자와 거기는 둘째고 이 추워서 입 돌아갈 지경입니다 라고 그냥 엄살을 부립니다. 왕현칭은 몇 번은 그냥 다독여서 말릴 수 있었지만 이제 더는 힘들 것 같았답니다. 네, 이어 3일밖에 못 버티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이제부터는 왕현칭이 계획했었던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됐고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죠. 12월 24일 새벽 그들은 짐을 꽁꽁 싸고는 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또 숲속에서 한참을 걷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걷고 그 큰 길 옆에서 차를 기다립니다. 이어 한 택시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얘네는 어차피 공손하게 손을 들어도 안 세워줄 걸 알고는 또 앞에 그냥 일자로 서서 가로막습니다. 택시는 얘네 앞에서 섰는데 헐, 저거 여자 택시기사네요? 그 여자 택시기사는 6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쉐메이라고 부르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건 이들한테 문제가 안 됐죠. 일주일 동안 맨날 배추만 끓여 먹어서 힘이 안 난다고 아우성 치던 이것들이 여자를 보자 그냥 힘이 펄펄 납니다. 그들은 여자를 확 끌어 안고서 그냥 뒷좌석에다가 밧줄로 묶어둡니다. 그리고는 왕옌칭이 운전하고 짱더는 뒤에서 그 아줌마라 볼일을 보고 이 숭즈쥐는 앞에 조수석에 척 앉아서 이 뒤를 돌아보면 구경합니다. 아니 사령관님, 저 짱더 저는 막 인재인데요? 아니 저 좁은 공간에서 대체 몇 가지 자세로 이 아줌마를 밀고 있는지 아세요? 야야, 니네 큰형님을 운전시키고 먼저 재미 보는 게 뭐 자랑이야? 저 앞에 사람 없는 곳까지 간 다음에 다들 비켜라. 아 이거 대체 몇 년 동안 굶은 거야 라고 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뒤의 이야기는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